저도 옛날에는 못 느꼈는데 이제 나이가 50이 되니까 48. 48로? 생일 안 지났잖아. 지났어? 안 지났지. 안 지났잖아. 뭐 이제 정기승 50. 정기승 50.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되게 여러 가지를 보게 되더라고요. 되게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터치감을 보게 되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그 보이죠. 네. 이제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. 그렇죠. 어렸을 때 푸더덕 푸더덕. 네. 지금은 뭐 헤비메탈을 하던 락을 하던 재즈를 하던 뭐 클래식을 하던 그 사람의 잘 치는 사람은 터치감이 좋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.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두배 씨도 이런 터치감이 굉장히 좋잖아요. 많이 무단하게 했었죠. 타격. 타격. 타격에 했었죠. 남들 유학 갔다 올 시간에 우리는 패드를 쳐야 했으니. 돈이 없으니까. 돈이 없으니까. 농사 짓는 집안에 뭐 돈이 있겠어요. 그럼요. 강원도 하면 뭐 생각나는 게 뭐 이제 탄관. 그렇죠. 탄관. 정선. 경선. 네. 탄관? 삼척? 네. 그리고 감자. 감자. 감자는 이제 저희 동네 특산품이죠. 감자가 양양의 특산물인가요? 특산물은까지는 아니고요. 뭐 양양의 그쪽 고랭지. 고랭지 감자 이런 게 많다고는 들었죠.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잘 먹고 잘 먹었어요. 뭐 강원도 하면 감자밖에 생각 안 나요. 바다. 지금 핫하잖아요. 저기 인구 서핑 핫하죠. 저는 몰랐죠. 그게 핫한지 물에서 널판대기 뛰고 널판대기 하나 띄우고 거기 위에 타는 게 뭐 재밌나. 우리 두배 씨, 그리고 연창영 원장님. 현재는 이제 재즈 음악을 하시잖아요. 과거엔 락 음악을 하셨고. 현재 이제 두배 씨가 보는 락 음악? 어떤가요? 지금 락 시장. 얘기하면 노인네들이 많죠.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할 줄 알면서 안 하는 것과 내가 할 줄 모르면서 안 하는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락도 꾸준히 해왔고 그러면서 드럼을 튼 게 이유가 하나였어요. 내가 60이 넘었을 때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을 하자. 헤비메탈은 절대 못하겠죠. 안 되니까 체력도 안 될 것이고 에너지도 다를 것이고 그래서 흐르는 음악을 접하게 됐고 그거에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지금 재즈라는 드럼을 치고 있지만 스윙은 아닙니다. 스탠다드 재즈는 아니고 즉흥이 있는 음악을 하지만 지금 락 시장을 보면 거의 뭐 지금 많이 아프잖아요. 락 시장은 아파요. 그 사람이고 연령대를 봐도 다 50대 이상들이나 40줄의 분들이 락을 하기 때문에 더 위에 노인네들 없어져야죠.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뭐 좀 젊은 친구들도 다시 뭐 그렇다 젊은 친구들이 락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런데 너무 막하지 않나.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헤비메탈 락 그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어떤 포맷 안에서 놀지 않나 싶어요. 근데 이제 그 이렇게 해야 돼 포맷 안에서 논단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더 깊이 보면 그 포맷도 못 만들어 놨잖아요. 어찌 보면 노인네들이 못 만들어 놨죠. 못 만들어 놓고서는 뭐 힙메탈은 이래야 돼, 너의 톤은 어때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 발전이 없죠. 헤비메탈을 하는 뭐 락키드나 아니면 그 우리보다 형들 그런 분들한테 우리 두배 씨가 조언을 한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 키드들 젊은 친구들을 뭐 저도 젊지만 저보다 어린 또는 뭐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공부 음악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 말 정답인 것 같아요. 내가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걸 하면 좋겠어요. 나한테 맞는 음악들. 노인분들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형님들한테는 이제 똥 가오 좀 그만 잡았으면 좋겠어요. 음악이 어쩌고 락은 어쩌고 이런 가오는 가오? 일본말인데 뭐 가오 많이 쓰잖아요. 그런 행세와 행태를
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냥 뭐 어떤 밴드가 공연을 하는구나 그러면 뒤에 가서 10만원 이렇게 고생해라. 이게 멋있는 거지. 야 일로 와봐. 야 락은 말이야. 이런 거.